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장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화는 2분 48초가량 이어졌고 전화를 끊고 14초 뒤 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언론 발표 취소와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발신 번호는 02-800-7070.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맞나요? 맞기는 맞습니다. 거기 혹시 안보실인가요? 거기는 다른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을까? 이종섭 장관. 예. 800-7070. 전화를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그 어떤 내용의 전화냐, 누구와의 전화냐, 이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00-7070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누가 전화했길래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 800-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예.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번호의 통화 기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7070은 이날 오전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과도 통화했습니다. 800-7070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비서관에게 네 번 전화를 했어요. 10시 21분, 30분, 32분, 49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언론 보도예요. 윤 대통령이 원희룡에게 직접 전화해.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전화해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로. 작년 7월 31일 작성된 기사.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제목에 직접 전화하셨다고 이렇게 워딩을 쓰셔가지고 아마도 브리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서면이든 뭐 기자들이 만나서 했던 거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전달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지난 정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조한기 전 부속실장 이 전화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안보실장한테도 전화했으니까 이거 안보실 전화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안보실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법률비서관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실이나 법률 쪽 민정라인하고도 상관이 없는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 번호에서 전화가 갔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14초 만에 결정을 번복한 그날. 이종섭 장관은 4박 5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일정을 코앞에 두고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됨.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 회의가 끝난 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이틀간 5차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은 해병대 수사관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은 다 빼고 그냥 일반 서류 넘기는 식으로 해서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첩할 때 첨부하는 인지통보서에는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통보서, 하나는 사건인계서요. 혐의자 이름 써야 되고 혐의 내용 써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진 인지통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혐의 내용을 빼고 혐의자를 빼라? 이거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유재환 법무관리관 장관이 시킨다고 그걸 해요? 왜 그런 전화를 해요? 장관님께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한 거죠? 네. 군사법원법 취지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니요. 제가 개정 과정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 군사법원법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개정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제가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제가 사법본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우리 분과 위원이었어요. 군의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도가 바뀐 거예요. 누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 해병대 전화해서 뭘 빼라 하는 전화를 했다가 이건 본인도 예상 못하는 사이에 우당탕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끌려간 겁니다. 그 분위기에. 모든 게 뒤집힌 지난해 7월 31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C 피디수첩 최영원 중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아시고요. 그렇게 발견하고.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은 대령은 고 최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죄명을 빼라, 결국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질해라라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본질은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된다. 결국 해병대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것으로 되고 나중에 다 밝혀진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예정대로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직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국방장관의 통화와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우리가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죠. 반신반의했어요.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러나 우리가 안 해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다고 신청조차 안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록이 쏟아졌고. 수사 기록을 이첩한 이날.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와 국가수사본부까지 긴박하게 주고받은 수많은 통신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이첩 17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시부터 1시 사이에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이종섭 장관의 지시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엔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를 빼라며 전화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군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신범철 차관과 통화합니다. 통화는 8분 45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기록을 국방부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모든 절차에 있어서 공문이 단 한 장도 없어요. 이첩된 공문을 갖다가 수사서류를 갖다가 그 기관도 아닌 검찰단에서 달라는데 달라는 문서가 없어. 준다는 문서도 없어. 정상적인 절차라면 먼저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한 서류를 반환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이 있어야 돼요.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은 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임 비서관은 대통령 경로서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임 비서관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경북에서는 자기네가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저한테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연락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기록 회수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까? 예, 받은 적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건 이첩 보류 명령 지시 관련해서 그 건이 있는데 군에서 좀 소란스럽다. 그래서 군에서 수사 서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검토해보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경북경찰청과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안보실의 임기훈 국방비서관,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날 1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예. 내가 지금 의견을 물었습니까?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이시윤 증언한테 세 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예. 이시윤 증언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다. 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그 회의에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전달하신 건 아니신지 궁금한데요. 그 회의 이후에 박정우 대령 처분권 한 명으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실까요? 이첩 기록을 회수해온 국방부 검찰단장.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오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공화국의 하루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2일 날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단이 이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첩 기록을 회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자기들 접수를 받고도 아무 이유도 없이 무단으로 또 국방부 검찰단에 돌려주고요. 모두 다 풀보다 바람에 빨리 눕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첩 기록 회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의 민주공화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입건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 기록을 범죄의 증거라며 경북청에서 회수해왔습니다. 이튿날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입니다. 초반만 해도 조사본부의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했습니다.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에겐 여전히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했고 사단장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실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